자, 이번에는 정적분과 넓이를 해볼 텐데요. 자, 이제 적분과 넓이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자, 선생님 한번 보여줄게요. 자, X축이 이렇게 있는데, 함수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fx가 가고 있어요. 여기 a에서 b까지, 자, 나는 요 면적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면적을. 자, 이 면적을 구하고 싶을 때 이제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여기다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라고 하시면 바로 이 면적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밑에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fx가 밑에서 가고 있어, 그죠? 자, 이때 주의하시는데 얘가 만약에 fx라면 a에서 b까지 적분을 하면 ASB까지 FX DX라고 딱 만들잖아. 그러면 여기가 음수 넓이로 나옵니다. 이 밑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 면적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붙이면 여기 면적이 되는 거야. 뭐 이걸 S라고 해볼까요? 자, S는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 면적을 S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것이 S가 됩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위에 있으면 그냥 적분하면 되고, 아래에 있으면 부호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붙이겠다. 지금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림 그려서 정확하게. 요거만 살짝 이해하시면 이제 정적분 활용은 뭐 쉽죠. 자, 요거는, 좀 밑에 내려가 있으면 재밌을 텐데. 일단은 요거는 뭐, 이차 함수가 이제 위에 있는 거 기본적인 거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죠. 자, 2,1 꼭지점 찍고요. 자, 함수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에서 4까지. 그러면 2는 뭐, 여기쯤에 있고요. 2 라인은 여기고, 그 다음에, 4 라인은 뭐 이쪽에 있다고 치면, 어디를 얘기하는지를 잘 알아두세요. 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둘러싸인 면적이 되겠죠. 이 함수와, x는 2, x는 4. 정확히 말하면 x축도 필요합니다, 사실. 여기 둘러싸인 면적을 구해주세요. 지금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인테그랄 2에서 4까지, 쉽죠? 4까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dx.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 자, 근데, 이런 거에서 이 적분을 하면 여기 면적이 나타난다는 걸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계산하면 3분의 1 x3승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5x. 자, 이렇게 돼서 여기다가 2와 4만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64죠? 빼기 16, 32. 어우, 계산이, 적분은 계산이 귀찮아. 어쩔 수 없어요. 8 마이너스 4, 8. 자, 더하기 10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여러분 거 선생님 귀찮아요. 여러분 계산하세요.